일단 그 메탄올 찍어보는 거 싱글 스타트 분석 시간이 이제 10분이니까 일단 그거 먼저 돌리고 이제 분석하는 10분 동안 나머지 설명 진행하는 걸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메탄올 한 개 샘플만 찍어볼 거기 때문에 이제 싱글 스타트로 진행할 거고요. 이제 4조고 네. 트레이 1번에 있는 바이알 1번에 있는 메탄올을 이제 분석할 거고 인젝션 볼륨은 20마이크로리터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제 OK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제가 설정한 이제 메소드 파일을 이제 적용해서 이제 메탄올을 20마이크로리터 인젝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리트리트먼트로 이제 전처리 과정을 이제 진행하게 되고 전처리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러닝으로 바뀌면서 이제 분석을 진행할 거예요. 이제 러닝으로 이제 바뀌고 이제 10분 동안 이제 분석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계 장치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기계는 다섯 가지로 이제 구성되는데 이제 처음에 먼저 이동상을 이제 펌프로 빨아 올려서 이제 이동상을 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펌프인데 그 펌프가 끌어들이기 전에 이제 여기 안에 버블이 차 있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버블을 없애주는 작업을 하는 게 여기 위에 있는 디게싱 유닛이라고 써져 있는 기계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동상 안에 있는 이제 버블을 없애주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펌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상을 이제 빨아 올려서 이제 계속 흘려주게 하는 그 압력 걸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오토 샘플러라고 하는데 아까 저희 트레이에 넣었던 그 바이알에 이제 니들을 이제 꽂아서 제가 설정을 아까 20마이크로리터로 설정했잖아요. 그 20마이크로리터만큼의 양을 이제 따내서 이동상에 같이 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는 컬럼이라고 이제 고정상으로 사용되는 컬럼이 들어있는데 이 컬럼을 통해서 이제 그 이동상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온도를 이제 설정해줘서 컬럼 내부의 온도를 균일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V 디텍터는 이제 검측할 때 UV 값을 이제 제가 설정해놓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243나노미터로 이제 조여지게 돼서 그거를 이제 균일하게 조여주고 그거를 통해서 검측하는 이제 기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석을 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을 이제 생각해보면은 이제 솔벤트를 이동상을 만약에 제가 예전에는 이걸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솔벤트 조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전에 사용했던 이 이동상이 이 펌프 안에 차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거를 생각 고려 안 하고 그냥 바로 스타트를 눌러버리면은 초기에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이 솔벤트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차 있는 펌프로 이제 관측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솔벤트를 바꾸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 세 번째 버튼에 적혀 있는 이제 퍼지를 실행하게 돼요. 근데 퍼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이 드레인 밸브를 열어주고 나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펌프에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펌프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펌프가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빼버리게 되면은 그럼 공기 중인데 이제 펌프는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펌프를 꼭 끄고 펌프를 끈 상태에서 드레인 밸브를 열고 그다음에 퍼지를 누르게 되면은 퍼지를 누르면 이제 펌프가 알아서 켜져요. 이걸로 이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퍼징 라인으로 여기에 지금 써져 있는 게 퍼징 라인이라는 알파벳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퍼징이 알아서 끝나면은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퍼징이 완료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펌프를 켜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 지금 조건들 있잖아요. 조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돌리고 있는 중이어서 수정이 안 되는데 여기 이제 분석 시간을 10분으로 지금 맞췄잖아요. 분석 시간을 10분으로 맞춰서 지금 스타트 타임이 0분, 엔드 타임이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뭐 15분으로 수정하거나 하면은 근데 다른 뭐 펌프나 디텍터나 컬럼 오븐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한 다음에 메소드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하게 되면은 이제 알아서
그러니까 저장이 돼요. 근데 시간 같은 경우에는 15분으로 놓고 다운로드를 눌러도 엔드 타임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 시간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에 이 버튼 있잖아요. 시간을 바꾸고 이 버튼을 눌러줘야 이제 수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은 그냥 다운로드만 눌러도 되지만 이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래 이 버튼을 눌러야 된다. 이게 주의할 점이고요. 그 다음에 펌프는 펌프 쪽으로 와서 이제 유속 이렇게 해서 변경해 줄 수 있고.